에어컨,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른지 가격이 제각각이죠. 삼성 에어컨 288종을 전부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쉽게 분류해서 구매가와 렌탈가까지 정리해드리고요. 최종 제품 추천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삼성 에어컨은 크게 스탠드형, 벽걸이형, 창문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스탠드형은 벽걸이형이 같이 구성된 홈 멀티형으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홈 멀티형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에어컨을 따로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한데요. 이때 벽걸이형은 정해진 제품이 있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라인별로 제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품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명 읽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자리 알파벳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창문형의 차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 두 자리 숫자는 냉방 면적 평수를, 다음 알파벳은 출시 연도입니다. 참고로 에어컨 지원 평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는 전용 면적의 60%에서 70%로 빌라나 아파트에서는 공급 면적의 50%로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실사용 평수의 400을 곱한 것과 비슷한 전격 냉방 능력의 에어컨을 선택하시면 돼요. 거실용과 침실용 공급 면적도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준비한 별도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현되는데 라인을 구분하고요. 그 뒤에 숫자는 차례대로 에어컨 등급과 냉매, 부가기능 종류이고 그 다음 알파벳은 차례대로 색상, 공기청정 기능, 홈멀티 여부, 배관 종류입니다. 오늘은 편의상 평수와 색상, 홈멀티, 배관 종류는 구분하지 않고 설명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스탠드형 에어컨은 총 4가지 라인으로 나뉘고요. 무풍 냉방 기능이 없는 Q9000과 무풍 냉방 기능이 있는 슬림, 클래식, 갤러리입니다. 무풍 냉방은 삼성의 시그니처 기능으로 바람이 직접 닿지 않으면서 냉기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냉방 방식인데요. 시원함은 유지하면서 소음도 줄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각 라인별로 이즈케어 단계에 따라 제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즈케어는 청소하기 어려운 에어컨 내부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냉방 종료 후 내부 수분을 건조하는 자동 건조, 맞춤 건조, 열교환기를 동결시켜 세척하는 워시 클린, 냉매량부터 실내 외기 모터, 센서까지 점검해주는 AI 진단, 필터를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하면 되는 필터 안심 물 세척, UV LED로 바람팬과 서큘레이터 팬을 살균하는 UV 팬 살균, 에어컨 전면을 분리해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지 오픈 패널, 바람팬까지 열어 관리할 수 있는 이지 오픈 팬, 유해 세균을 99.9% 항균 가능한 구리 항균 극세 필터까지 총 8단계입니다. 이 중 2단계에서 8단계까지 제품별로 다르게 적용되죠. 먼저 현재 삼성 스탠드형 에어컨 중 가장 저렴한 Q9000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22년에 출시된 두 가지 제품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저렴한 만큼 둘 다 무풍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습 기능과 이즈케어 4단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4단계는 맞춤 건조, 열교환기 워시 클린, 필터 안심 물 세척, AI 진단으로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두 제품은 PM1.0 필터의 유무에 따라 일반 모델과 청정 모델로 나뉘는데요. 청정 모델이 초미세먼지와 유해 세균까지도 거를 수 있습니다. 냉방 면적은 각각 17평과 19평이 있죠. Q9000 라인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일반 모델입니다. 에어컨 관리에 가장 필요한 기능만 있는 이즈케어 4단계가 적용되었고요. 청정 모델보다 구매가는 약 40만원, 렌탈가는 월 5천원씩 저렴한 가성비 모델이죠. 두 번째는 무풍 슬림 라인으로 작년에 출시된 제품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무풍 기능이 있는 라인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작아요. 중간에는 직바람이 나오는 패널이 있고 양쪽의 패널 홀에서 무풍 냉방도 가능하죠. 냉방 면적은 17평뿐이고요. 이즈케어는 구리 항균 필터가 추가된 5단계입니다. PM1.0 필터의 유무에 따라 일반과 청정 모델 두 가지로 나뉘죠. 무풍 슬림 라인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청정 모델입니다. PM1.0 필터가 적용되었는데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다음은 무풍 클래식 라인입니다. 본체의 무풍 패널을 통해 무풍 냉방이 가능하고 바람문 패널에서 직바람이 나오죠. 제품 색상도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한데 21년도 제품은 바람문 색상만 7가지 중에 고를 수 있고요. 22년도부터는 본체와 바람문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21년도부터 작년까지 연도별, 평수별, 기능별로 8가지 제품을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21년도 제품은 17평의 이즈케어 4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은 PM1.0 필터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죠. 다만 둘 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다른 제품 대비 낮은 4등급이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아요.
22년도 제품은 총 5가지로 공기청정 기능과 제습 기능은 모두 똑같은데요. 이즈케어 단계에 따라 4단계와 5단계 제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4단계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2등급의 냉방 면적이 17평인 제품과 3등급의 19평인 제품이 있고요. 5단계에는 2등급의 17평, 25평 제품과 3등급의 19평인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즈케어 5단계는 무풍 슬림과는 달리 바람문 내부의 팬을 UV LED로 살균하는 기능이 추가되고요. 25평 제품은 유일하게 바람문이 3개 디자인으로 다른 제품들보다 약 10cm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제한된 정보만 띄울 수 있는 LED 디스플레이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죠. 23년도 제품은 17평, 19평 두 가지 모두 동일하게 에너지 효율 3등급이고요.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와 솔라셀 리모컨이 적용되었습니다. 솔라셀 리모컨은 건전지 없이 햇빛이나 조명 또는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죠. 무풍 클래식 라인 중 유일하게 이즈케어 8단계까지 적용되었어요. 무풍 에어컨은 냉기 때문에 내부의 물기가 잘 마르지 않아 특히 곰팡이 문제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즈케어 8단계라면 패널과 팬을 열어 내부까지 구석구석 관리가 가능하죠. 무풍 클래식 라인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23년도 일반 모델입니다. 이즈 오픈 패널과 이즈 오픈 팬 기능이 추가된 이즈케어 8단계로 22년도 제품보다 더 위생적이고요. 디스플레이나 리모컨 등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데 22년도 17평형 대비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 가성비가 좋죠. 다음으로 무풍 갤러리는 무풍 라인 중 가장 고급 라인입니다. 바람문이 안 보이는 깔끔한 디자인에 상단과 하단의 아트 패널은 색상 선택도 가능하죠. 제품 수는 22년도부터 올해 출시된 것까지 100개가 넘는데요. 쉽게 연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22년도 제품은 한 가지예요. 17평, 19평 중 냉방 면적 선택이 가능하고요. PM1.0 필터도 적용되어 초미세먼지도 거를 수 있죠. 에너지 효율 등급도 2등급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즈케어 7단계가 적용되었는데요. 이즈 오픈 패널과 이즈 오픈 팬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에 유리해요. 23년도 모델은 냉방 면적, 에너지 효율 등급, 공기청정 기능에 따라 총 7가지로 나뉘고요. 여기서 냉방 면적에 따라 크기 17평, 19평, 20평 제품 3가지로 분류됩니다. 17평인 제품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른 건 다 동일하지만 공기청정 기능과 음성 제어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모델명의 뒤쪽 알파벳 코드가 Z, S, F인 것으로 분류했을 때 PM1.0 필터와 센서가 모두 없는 일반 모델, PM1.0 필터만 있는 청정 모델, PM1.0 필터와 센서, 그리고 음성 제어 기능 모두 있는 청정 모델이죠. F인 제품은 PM1.0 센서가 있어 공기 중의 먼지 농도를 PM 수치로 파악해 디스플레이의 청정 정도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음성 제어 기능으로 작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냉방 면적이 19평인 제품도 두 가지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입니다. 이즈케어는 동일하게 8단계고요. PM1.0 필터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냉방 면적이 20평인 제품은 두 가지로 에너지 효율 등급이 1등급이고요. 이즈케어 8단계와 PM1.0 필터가 적용됐다는 점도 동일하죠. 두 제품의 차이점은 PM1.0 센서와 음성 제어 기능 유무입니다. 무풍 갤러리의 22, 23년도 라인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19평형 청정 모델입니다. 에너지 효율 2등급에 렌탈가, 구매가에서도 가성비가 있어요. 이즈케어 8단계와 PM1.0 필터가 적용되어서 위생적으로도 유리하죠. 이번엔 올해 나온 무풍 갤러리의 신제품들을 정리해볼게요. 24년도 제품부터는 디스플레이에 AOD 기능이 생겨 에어컨이 꺼진 상태에서도 실내 온도, 습도, 청정도, 날씨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냉방을 조절해주는 부재절전과 부재건조 기능,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 적정 온도를 맞춰주는 펫케어 모드도 추가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전 제품의 음성 제어 기능과 솔라셀 리모컨이 적용되었죠. 이외에는 외형, 냉방 면적, 에너지 효율 등급, 공기청정 기능, 체온풍 기능 5가지만 달라집니다. 먼저 크기에 따라 숫자 코드가 9, 8, 7인 제품으로 나뉘는데요. 9라인은 바람팬 3개와 공기순환용 서큘레이터 팬 1개가 적용되면서 크기도 가장 큽니다. 8라인은 바람팬과 서큘레이터 팬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가로 길이가 조금 작은 슬림핏으로 제작되어 인테리어에 유용하죠. 7라인 바람팬 2개와 서큘레이터 팬 1개 구조로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9로 시작하는 제품은 3가지로 각각 18평, 20평, 25평 등 냉방 면적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3가지 모두 에너지 효율 1등급에 이즈케어 8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3가지 제품은 공기청정 기능에 따라서만 달라지는데요. 모델명의 뒤쪽 알파벳 코드가 Z, F, A인 것으로 분류했을 때 PM1.0 필터와 센서가 모두 없는 일반 모델, PM1.0 필터와 센서가 모두 있는 청정 모델, 이 헤파 살균 필터까지 있는 청정 모델이죠. 이 헤파 살균 필터가 있으면
보면 미세한 전기장으로 0.3 마이크로미터 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 공기청정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외형 코드가 8로 시작하는 제품 4가지인데요. 냉방 면적은 19평이고 에너지 효율은 2등급의 이지케어 8단계가 적용됐습니다. 차이는 공기청정 기능과 체온풍 기능인데요. 모델명 뒤쪽에 알파벳 코드가 Z, S, F인 것으로 분류했을 때 PM1.0 필터와 센서가 모두 없는 일반 모델, PM1.0 필터만 있는 청정 모델, PM1.0 필터와 센서가 모두 있는 청정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F 청정 모델 중 체온풍 기능이 있는 체온풍 청정 모델도 있는데요. 쌀쌀한 아침 저녁에 살짝 온기가 섞인 체온풍 기능으로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외형 코드가 7로 시작하는 제품 4가지입니다. 냉방 면적은 17평이고 바람팬도 2개만 적용되어 제품 크기가 작아요. 그 외에는 19평 제품들과 동일하게 공기청정 기능과 체온풍 기능이 유무로 분류가 가능하죠. 무품 갤러리의 24년도 라인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평수에 따라 두 가지로 먼저 19평을 원하신다면 8라인의 F청정 모델입니다. 슬림핏으로 제작되어 인테리어에도 유리하고 에너지 효율 2등급의 렌탈가 구매가는 8라인의 체온풍 모델보다 많이 저렴해 가성비 있죠. 17평을 원하신다면 7라인의 체온풍 청정 모델을 추천드리는데요. 체온풍 기능으로 봄, 가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지케어 8단계와 PM1.0 센서도 적용되어서 위생적으로도 유리합니다. 7라인의 F청정 대비 가격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죠. 지금부터는 벽걸이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벽걸이형은 에어컨의 냉기가 닿지 않는 작은 방이나 원룸 등에서 주로 설치하죠. 21년도부터 올해 신제품까지 총 16개의 와이드라인을 연도별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벽걸이형은 무풍 와이드 한 가지 라인밖에 없는데요. 먼저 21년 제품은 냉방 면적 6평짜리 하나뿐입니다. 오래된 만큼 가격이 가장 저렴하지만 이지케어가 적용되지 않아 위생적인 관리가 어렵고요. 무풍 냉방 기능도 없죠. 풍향도 상하 조절만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은 5등급으로 낮습니다. 저렴한 가격 외에는 장점이 없어서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요. 22년도 제품은 크게 보급형과 고급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0평만 지원하는 보급형은 무풍이나 좌우 조절 기능이 없고요. 에너지 효율 4등급에 이지케어도 2단계밖에 안 됩니다. 반면 고급형 제품은 4가지 냉방 면적을 지원하고요. 에너지 효율도 최대 1등급이에요. 게다가 이지케어도 5단계를 지원해서 관리가 편하죠. 23년도 제품은 7평형 2가지인데 이지케어는 항균구리 필터가 포함된 6단계로 동일합니다. 차이는 난방 기능인데요. 9181 모델은 벽걸이 에어컨 중에 유일하게 난방도 가능합니다. 난방 기능이 있어서인지 크기도 약 40cm 정도 더 크고요. 에너지 효율도 더 높죠. 24년도 신제품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지케어 단계와 공기청정, 음성제어, 모션센서 기능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저렴한 6평형은 무풍 기능, 좌우 스윙 기능, 이지케어 등이 모두 없습니다. 다만 21년도 제품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요. 저렴한 6평형을 원한다면 이 제품 추천드려요. 남은 3가지 제품은 쉽게 이지케어 단계에 따라 먼저 6단계 2개와 5단계 한 제품으로 나뉩니다. 6단계 제품은 5가지 냉방 면적 중에 선택이 가능한 9150과 7평짜리 9151 제품으로 나뉘는데요. 9150 제품은 냉방 면적에 따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달라집니다. 크기도 15cm로 작죠. 5단계 제품은 7평만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도 1등급으로 높습니다. 또한 PM1.0 필터와 센서, 음성 제어, 모션 센서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데요. 특히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바뀌는 모션 감지 센서가 있다면 외출 시에 에어컨을 끄지 않아도 걱정이 없죠. 무풍 와이드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24년형 신제품 중 9150 모델입니다. 평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공기청정 기능이나 음성 제어, 모션 센서 등의 부가 기능은 없지만 이지케어 6단계가 적용되어 위생적이죠. 마지막으로 창문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탠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 없이 창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해 유용한데요. 창문형은 무풍 와이드핏 한 종류뿐이고 색상과 배관 종류에 따라 나뉩니다. 무풍 냉방도 가능하고 이지케어 5단계가 적용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죠. 다만 지원하는 냉방 면적은 6평뿐이고 PM1.0 필터는 지원하지 않아 공기청정 효율도 낮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삼성의 모든 제품을 비교 정리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추천드리자면 저렴한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면 Q9000의 일반 모델을 추천드려요. 이지케어 4단계가 적용되었고 청정 모델보다 구매가는 약 40만원,
렌탈가는 월 5,000원씩 저렴한 가성비 모델이죠. 무풍 슬림 중에서는 PM1.0 필터까지 있는 청정 모델이 더 가성비 좋습니다. 무풍 클래식 중에서는 위생관리가 가장 유리한 23년형 일반 모델을 추천드리고요. 무풍 갤러리 중에서는 24년형 신제품이 가격적으로 더 유리한데 그 중에서도 19평을 원하신다면 8라인의 F청정 모델을, 17평을 원하신다면 7라인의 체온풍 청정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벽걸이형 중에서 고민이시라면 24년형 신제품 중 9150 모델이 이지케어 6단계가 적용되어 위생적, 금액적으로 가장 이득이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에어컨 저렴하게 이용하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에어컨 가격은 실내기, 실외기, 배관, 설치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간혹 온라인에 올라온 가격은 배관과 설치 비용을 빼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가장 비싼 실외기까지 뺀 금액으로 등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의 디테일에서도 차이가 큰데요.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부분이 무료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부분 유료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다 보니 정확한 비교를 하기가 어렵죠. 에어컨 구매 비용을 아끼기 위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에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하고 알아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정당에서 렌탈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에어컨 렌탈과 구매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에어컨을 구매했을 때 5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확실히 총 구매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이득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40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의 초기 목돈이 필요하지 않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렌탈기아스 제공하는 현금 상품 혜택도 고려하면 비용 차이는 더욱더 작아지고요. 만약 제휴카드까지 이용하신다면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하죠. 또한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사은품 받아가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은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와 온라인 대리점 중 사은품이 더 많이 지급하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이에요. 본사는 충성 고객님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사은품을 많이 드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대리점은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본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은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죠. AS와 요금은 본사 대리점 둘 다 동일하니까요. 제품 품질 및 사후 관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곳이 사은품을 많이 주고 안전한지는 알기 어렵잖아요. 사은품을 많이 주는 대리점은 회사 규모와 가입자 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7만원, 가전제품 렌탈 시 최대 30만원까지 장의 지급 도와드리고 있죠. 누적 후기도 많아 믿을 수 있고요.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7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 합니다. 게다가 현재 아정당과 삼성이 다이렉트 제휴를 맺었는데요. 유통 단계를 줄인 만큼 비용을 절약해 고객님들께 더 많은 혜택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톡방 폐지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전화통만 주시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